の名は何だ？言ってみろ！もやほーん！もやほーん！홍남구 친구들 반갑습니다. 홍태구 TV의 홍태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피규어는요, 바로 원피스 피규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백스레와 이 원피스 세계관의 가장 최상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정말 너무나 센 놈, 바로 카이도우 되시겠습니다. 자, 제 왼쪽 오른쪽에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네 채 리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홍태구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네 개 해가지고 한 채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잭스드에서 나왔던 카이도우 인수형입니다. 또 홍타쿠TV이기 때문에 4분의 1 커터 사이즈로 또 준비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팔개! 여러분 집 샀어요! 여러분 집을 샀습니다! 자, 벨이 있습니다. 자, 기와가 완노쿠니에 있는 이런 기와 집이 여러분들 부셔진 걸 보실 수가 있고, 아, 아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꼬리, 카이도 꼬리. 꼬리, 꼬리, 꼬리. 카이도 헤드 두 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일반 카이도 헤드가 있고, 그리고 인수형으로 변한 카이도가 있는데, 지금 인수형으로 변한 카이도이기 때문에 이걸로 결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카이도 코스염이죠. 네, 좋습니다. 4명 8개! 와, 아픈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몬모노스크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오, 이렇게. 오, 머리 잡고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머리 짓듣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장면이죠. 와노코니에서. 그래서 모모노스키 안 하실 분들은 이렇게 그 술통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뭐냐? 그냥 몸통이냐? 거치대. 거치대요? 아니, 이 정도 거치대를 준다고? 아니, 그냥 피규어를 주던데? 그냥 거치대를 이렇게 주는데 그냥 피규어를 주네요. 오니가시마 이렇게 돼있어. 어, 이거 진짜 이쁘다. 그냥 피규어 한 채를 줬습니다. 와, 거치대 봐요. 네, 지금까지 잭스드 카이도 4분의 1 커터 사이즈 인수형 한번 언박싱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디테일 여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엔조의 피규어 4명 8개. 나와. 死ぬ! 大月家はお前が死んで終わりだな。 違う、偉大な武士で。 拙者は。 お前の名は何だ? 言ってみろ! うわぁ! 父上!誰か助けて! 興ざめだ。 我がおでんの息子とは 城と共に燃えて死ね!
네, 지금까지 잭스드 4분의 1 커터 사이즈 카이도 인수형 20년 전 모습 젊은 카이도 폭주족 카이도 한번 언박싱 한번 해봤습니다. 커터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여러분들 20년 전에 와누쿠니 오뎅이 죽고 나서 이제 모모노스케가 성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기 전의 모습을 좀 표현을 해준 것 같고 여러 가지 파츠들이 있지만 우선 베이스부터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와누쿠니의 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셔진 모습 옥상에서 뭔가 부셔지면서 불이 타오르 되게 참혹한 모습들 오뎅성의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 불파체들이 중대군데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뒷모습까지도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것 같아요. 보셨을 때는 목재 가구에서도 느껴지는 느낌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장신구들 보시면은 여기 기와에 있는 이런 장신구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늬들 표현들이 하나하나씩 다 되어 있고 도색도 다 되어 있고 이 안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금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디오라마 보는 재미가 있을 정도의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느낌이 좀 들어집니다. 이렇게 밟고 있는 왼발과 오른발 뿜어져 나오는 이런 나무 목재 잔해들까지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 지금 인수형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왼팔은 드래곤의 모습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팔로 되어져 있습니다. 20년 전에 카이도우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듯한 느낌이 들어져요. 어디서? 바로 의상에서 가죽바지라든가 가죽조끼 이런 것들이 20년 전에 카이도우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허리 혁대에는 뭔가 챔피언 벨트 같은 거를 끼고 있고 카이도우 해적단의 졸리로조가 그려져 있고 군데군데 여러분들 디테일 보시면 단추라든가 체인이라든가 이런 데 졸리로저가 군데군데 박혀있는 그런 디테일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지퍼라든가 텍스처 표현들을 확인을 하셨다면 바로 피부로 가시면 좀 좋은데 피부에 정말 텍스처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른손에는 그냥 일반 팔로 되어 있는데 여기 텍스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모모노스케를 들고 있다. 정말 스토리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등 쪽에는 꼬리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와 여기가 이 등 보이지 않지만 여기도 비닐 표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또 좋았던 건 망토 표현들 보십시오. 정말 입체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흩날리면서 전체 보라 색깔의 이런 후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인수형의 헤드 일반 카이도에서 뿔이 하나가 더 자랐고요. 헤드 자체가 밑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밑에 전시하는 것보다는 좀 중간층이나 위에 층에 전시하셨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헤드 거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만 해도 그냥 진짜 피규어로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전으로 들어있던 용의 머리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전시하실 때 앞에다 두시면 굉장히 이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지고 이거는 이렇게 다 두셔서 앞쪽에 거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지금까지 잭스드 4분의 1 커터 사이즈 백수의 왕 카이도 20년 전에 와노쿤을 침략했을 때 모습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보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조이 피규어 4명 8개